맞지만 일단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안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이제 장모님이 도대체 백사방의 갈비찜이 정확히 뭐냐, 갈비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제가 방송했던 갈비찜하고 전혀 상관없는 갈비찜들이 쭉 백종원의 갈비찜이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저번 같이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요리책 고를 때 그러거든요. 책을 수로 볼 때 글씨 많은 거 싫어하거든요. 쉬우죠. 저희가 나름 사랑을 받은 거는 좀 쉽게 하지 않았냐. 저도 사실 음식 처음 할 때 되게 어려워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전 제가 또 잘하기도 하잖아요, 약간은. 감사합니다. 좋다 해도 돼? 재미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보를 같이 담아야지 이거는 오래가고 조회수뿐만 아니라 시청 지속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TV였으면 이렇게 넣겠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게 지금의 재치 있고 좀 특이하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TV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막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이제 저 밑으로 이제 편집 을 도와주는 친구가 이제 세 명이 있고요. 그 밑에 조연출이 있는 총 다섯 명의 PD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점은 작가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젊은 타겟층에 맞으려면 젊은 친구들 일하겠다는 게 저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0대 위주로 좀 팀원들을 꾸려서 그분들이 하는 이제 신조어나 뭐 그런 유행어나 관심사를 좀 최대한 얻어서 이제 하고 있고, 보통 영상에 대한 컨펌을 이제 위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방송사의 대부분의 룰이 당연한 룰인데, 저희는 좀 다르게 밑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를 인턴들을 보여주고요. 밑에 후배들을 보여주고. 왜냐면 타겟층과 시청자가 그들이기 때문에 윗분들이 재밌다고 해서 재밌는 콘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랑 소통하려면 그분 나이대에 맞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맞다는 거를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게 용기가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권력이나 위계 질서에 뭔가 굴하지 않고 수평적인 어떤 활법,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한다거나 진정성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잃지 않고 좀 네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 펭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